고래 속의 냉기와 습기 배출 순서. 이 말을 또 바꾸 말하면은 아궁의 하혈이 고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고래 속 전체에 팽창되느냐. 그 순서를 또알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방고래 속의 냉습기가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열기가 많아지고 또 열기가 많을수록 고래 속의 냉기 습기가 자침간으로 빨리 배출되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아궁에서 불을 붙이면은 초먼지는 아랫목은 이렇게 불이 있고 온목은 불이 잘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마른 자리가 되고 여기는 진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. 진 자리라는 건 젖은 자리, 개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부모의 노래에 보면 어머니의 노래에 보면은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내시며 그 이야기가 있듯이 초먼지 불을 붙이면은 절반으로 이렇게 2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. 근데 냉기 습기를 다룰지 못한 그런 그 구조를 놨을 경우에는 아랫목만 타는 것이지 윗목에 불이 잘 가게 않기 때문에 방이 따습지 않습니다. 윗목은. 그러면 초먼지는 아궁에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가면은 고래 속에 냉습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. 고래 속에 습기의 열기를 이으면은 다습이 되는 것입니다. 고래 속에 습기를 없애려면은 통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찬 바람을 이어주면은 습기가 적어지는 것입니다. 근데 고래 속에는 냉습이 근90% 이상이 습기인데, 아궁에 불을 붙이면은 습기가 더 많아지니까, 아궁 밖으로 연기와 습기와 이런 것이 막기 나옵니다. 그래서, 문구들에서는 윗목에 쉽게 이, 냉기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, 자침간을 묻습니다. 이렇게 해보면은,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조금 더 떼면은 뜨거운 열기는 위로 구두장 밑으로 바짝 붙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. 2분에서 위로 이렇게 넓혀 나가고 그러면 그만큼 냉습은 밑으로 갈아 배출되기 때문에 작아지는 것입니다. 그럼 방이 어느 이 정도는 중간 정도까지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불을 계속 떼면은 이 냉기 습기는 어느 정도 완전히 이렇게 배출되면서 아궁의 하열이 고래 전체에 이렇게 미치면 방의 전체가 윗목까지 따뜻하게 된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초먼지 불 때면은 냉기와 습기가 아궁의 하열과 이렇게 대치되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계속 불을 지피면은 아궁의 하열이 세력을 더 넓혀 나가고 더 계속되면은 완전히 세력을 넓혀서 방이 전체가 따뜻하게 된다.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.